자, 이 시간에는 134페이지 가로 5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별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 구역 또 제33회 시험에서 함정 단독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최근에 일부 개정되기도 했어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왜 이걸 도입했느냐? 바로 이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공간 속에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했던 철도역사 주변이라든가 도심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주차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시설도 또좀 좋지 않아가지고 애각지대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분양 있게 되면 그걸 분양받아서 싹 이사를 해서 나가버리죠. 그럼으로써 이 도시공간 속에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 도시가 시애각지대로 논밭 밀어서 아파트 가지고 계속 뻗어나가면 그 도시 관리할 때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도시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도심에도 사람이 많이 이사 가서 떠버리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도 초등학교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학생 몇명 없지만 또 애각지대 아파트 들었으면 그 지역에 초등학교도 만들어서 또 운영해야 되죠. 그돈다 누가 냅니까? 우리가 세금 냈던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리고 새롭게 애각지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도 또 방범 활동해야 되니까 바로 지구대도 만들어야 되고 초등학교 뭐 이런 거다 들어가죠. 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이런 거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어마어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애각지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하자 되도록이면 그래서 구 도심을 다시 공동화에서 막아서 다시 살려내자. 그런데 그 지역에 얽히고 설켜 있는 공법상 여러 가지 토지용에 관련된 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심이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재개발, 뭐 주관경 개선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대립해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바로 그 공간을 살려내려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단시간 내, 짧은 시간 내 그걸 지정했던 행정청인 그 지정권자가 총대매고 그 지역을 살려내도록 하자. 그러려면 이 입지규제 최소 이렇게 지정됐다.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때요? 여기를 빨리 살리려면 그 규제를 타파시켜줘야 되겠죠. 그 규제를 타파시켜가지고 날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이 건축물을 세워서 개발하고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도로도 시원하게 놓고 공용 주차장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여러 문화시설도 넣고 어찌고 하려면 그래서 다시 이 지역이 거점적으로 탈바꿈 되도록 하려면 규제가 그 장소 세야 되겠습니까?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최소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바로 입지제 최소기다라고 딱그 땅에 대치하면 그 안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구계로 딱 지워버리는 게 돼도 깨끗하게 해줘버리자 이런 취지로 지정하게 된 것이 입지제 최소기. 그래, 그 안에 어떤 용도 지역이, 어떤 용도 주가 있게 되어서 규제가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입지제 최소구역은 용도 구역으로서요. 3스타죠? 별 3개짜리라고 했죠?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해서 지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안에 바로 1차적 토지용을 규제해서 원스타의 용도적이 있다든가 투스타의 어떤 용도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 어때요? 이 용도 구역인 입지규제 최소에 딱 지정되면 이것들 끽소리 못하죠? 아무런 의미 없죠?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가 말 그대로 입이 뭐예요? 이렇게 건물을 세운다 할때 입이에요. 건물을 세우는 땅이 입지죠? 진짜 땅. 이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입지인데 이 건축물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그 규제를 최대화시킨다, 최소화시킨다. 그 규제를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한구역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 입주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은 어때요? 그걸 지정했던 시도사무 시장수 그네들 뭐 국토교통부장 그네들 했다 그러면 그네들이 총대를 메고 가서 바로 공적자금 투입하고 해서 거점 지역으로 육성합니다. 이렇게 거점 지역. 그 도시에서 거점 지역. 거점 지역으로서 육성을 해 나가요. 휴양찬란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 주인들은 어떨까요? 땅값 올라가고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들어오고 공공시설 들어오니까요. 휴양찬란 시설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설 늘 때게요.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지가치 상승을 맛보게 되는데 그 일부를 이런 시설 늘 때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좀 쓸 테니까 돈 좀 내세요라고 시도사, 시장사 부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누가 이걸 지정하느냐.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한다고 그랬죠.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그래, 국장도 시도사도 시장수 얘네들이 다 포함되죠. 그네들이 지정하면 그 지정했던 자들이 총대 못 들어와서 이게 거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데요. 이때 얘네들이 지정할 때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입주제 최소구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도시적이 있고 용도적상 그리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적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도시자연 공격 용도의 하나인 도시자연 공격은 도시역 중에서도 도시역은 다시 이렇게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 녹적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녹적에 예각지도 산이 있어요. 이 산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다가 정식 도시자연 공격이 있죠. 이건 개발 못하게 막은 거죠. 도시장 공격. 그래, 도시장 공격은 도시역 안에다가 하지 비도시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역 안에 식생양원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자 도시장 공격을 제한하거든요. 지정해가지고 이 도시장 공격은 바로 지정 목적이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 도시민의 여가과 휴강을 제한하고 도시 안에 있는 그런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도시장 공격이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 행위자는 바로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구만 그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체크하고 봅시다. 128페이지 가로 2번에 나와 있죠. 128페이지 도시장 공격에서 바로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 디귿에 그런 말 나오죠. 그걸 좀 받으세요. 그래, 이 도시장 공격은 그와 같이 도시역 안에다 식생이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에다 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여관과 휴관을 제거하자 해서 정하고 지정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입니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입주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도 비도시에다 한 거 아니에요. 이랬다 할 수 없고 이것도 반드시 도시역 안에다 하는 겁니다. 도시역 안에다. 도시 안에 바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좀 살려낼 필요가 있는 지역, 시급하게.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국토개법상 도시군 기본계에 따라 그 도시의 여러 가지 바로 그 공간을 구축해서 설계해 놓고 있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에 따른 도심이 있다든가 도심.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지역을 빨리 시급하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바로 이 입주기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34페이지 나오죠. 134페이지 박스가 그건데 박스가 중에 그 박스를 보면은 보기 앞서서 동그라미 1번 같이 봅시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는 도시역에다 줄 것이고 도시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인정되면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전부를 입주제 최소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1, 2, 3. 이 곳에다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곳이 아니면 지정 못해요. 이것이 입주제 최소고요. 입주제 최소역 지정 가능적입니다. 입주제 최소구역 지정은 이네들이 하는데 입주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가능적 이것이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입주제 최소구역 지정 가능적 거기 쭉 거기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1 6-2 6-3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들은 자주 봐두세요. 중엽해가지고 중요표. 그래 여기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입주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입주제 최소구역. 그래 도시 군 기본기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 때도 지정할 수 있고. 그래 천안시에 가서 보면 제가 20년 전에 강의 갈 때는 그 천안역이 있었어요. 지하철 들어오기 전에 그 천안역 주변 지역이 아주 휴양차라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철도역사 주변 지역이 지금은 밤이면 텅 비어버렸습니다.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 바로 2번이에요. 철도 역사라든가 또 중소도시 가면 구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주변 지역이 과거에 휴양차라는데 지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왜? 승용차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터미널 주변 지역, 항만, 공광청사, 문화시설 등 그런 기반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입주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중요해요. 이렇게 일반 도로가 있고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지하철 지나고 있다. 이런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거기다 세 개입니다.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고 있어요. 교차하고 있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이 결제로부터 1km 이내 이거 1km 이내의 지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1km. 세 개 이상이 두 개 하면 틀리고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입주제 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시고 네 번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층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있는데 빨리 정비를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지정할 수 있고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그따 동안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밑으로 가셔가지고 6-3번 봐봐요. 6-3번을 보면 근린재생형 그따 책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여기다도 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6-1, 2, 3이 들어왔어요. 과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6-3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근린 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 6-1번으로 가셔가지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중요표, 도시 첨단 산업단지지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네 가지가 있어요. 국가 산업단지도 있고.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이게 다 산업단지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 중 도시 첨단 산업단지 안 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여기다는 지정 못하는 거예요.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도 지정할 수 있고 6-2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별법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총 지정 가능 지역은 7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죠. 8가지. 크게 보면 8가지가 있다. 이 8가지를 여러분은 머리에다 달달달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입주제 최소를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를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느냐? 반드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국토 계획에 관한 법률이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정해야 되지 다른 법을 동원해서 이게 입주규제 채수기다라고 지금 못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도 또 출제했어요. 동그란 1번 보면 1-1보여 반드시 국토계법에 의해서 입주규제 채수를 정해야 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제 최소 규정과 입주제 최소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시험에서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려 없다 그다 중요표 이런 입주제 최소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때 이 안에 어떤 용도의 건축 넣는다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걸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담아서 계획적으로 딱 정해줘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적용하게 되는 계획.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그래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의 내용을 담아주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딱 결정 것이 아니야. 2번 나왔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포함될 내용 해가지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뭐냐? 이 안에 들어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규모 정해주고 이 건축물 건축할 측면은 건폐율 높이를 정해주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간 도로 같은 거 이런 주요 기반서 확보에 대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해주고 그다음에 5번 이 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가지 적용의 완화 동남이 베이지 동남이 여기에 지금 다른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날려버리는 배제 약간 풀어버리는 완화 이런 내용을 담지 강화를 담는 거 아니다. 강화 아니라 완화 배제 꼭 아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이런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이 안에 적용되는 입주규제 최소구역 해 이것들은 무슨 계획으로 딱 하냐 구속력인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3번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그까지만 줄 것이고 밑에 줄 도시 군가기로 결정한다. 이 정도만 딱 받으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건너뛰어서 아까 설명한 거 나오죠.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개발사반자가 있다.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입주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이런 도로 같은 거 시민광장 공용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한 부지 설치명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죠 아까 있다 있다 체크해요. 있는데 그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 여기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그랬죠. 규제가 최소화된다 그 말은 대폭 풀어버린다 완화죠. 이렇게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이 있게 되는데 그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 정도 넘어가셔서 136페이지 자, 이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 결정단이 이걸 지정할 때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합니까?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하죠.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절차상 협의도 걸치고 심의도 걸치잖아요. 이때 협의 요청이 관계 기관장한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30인데 이건 급하다. 그래서 답변을 10일 만에 주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6번 바로 이 답의 내용을 해신해 주는 시기는 10일 내 줘라 이렇게. 그래 해시란 말 봐보세요. 해시란 말 보니까 해신 속에는 10이 보이죠. 10. 해신 며칠 10. 해신 며칠 10 암기하세요. 해신하면 10인에 해신해야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동그라미 8번 아까 했는데 이렇게 입주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그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제한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무슨 계획으로 정한다?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체크. 9번 입주제 최소구역에서의 법률 적용을 특례해가지고 자, 이 구역에서는 네 가지 법률 대응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적용 배제할 수가 있죠. 여기에 뭐 주택이 들어가면 주택부상, 주택 배치, 부대세, 봉쇄, 설치 기준과 대지, 조성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주차장에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따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
여기에는 입주지 최소경 주로 이렇게 공용차 만들어버려요. 공용주차장. 공용주차장을 만드니까 여기다 주차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안에다 건물 짓되게 야 건축물 대지안에 주차장 부수청 얼마씩 확보해라 이런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공용차 운영하면 되니까. 그래 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에다 미수작품을 넣어라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재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인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통째로 이 입주지 최소관에서는 통째로 미술작품 설치 규정이 있게 되니까 별도로 적용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시민광장 또 여러 가지 시민공원들 이런 것들이 공적 자금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 건축물 건축할 때 공공지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 보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개 여기에서 뭐 건물 진다 어쩐다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이 계획도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의 결정절차를 통해서 하죠. 도시군관으로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절차를 하는데요. 이때 협의를 하게 될 때에 관계행정경찰관과 협의하고 심의할 때는 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치죠. 근데 여기에 학교와 관련된 건이 걸려들었다. 또 역사문화 환경과 관련된 보존적이 걸려들었다. 그럴 때는 그쪽 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그네들하고 공동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니에 나와 있죠. 입주지의 최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동남이 심의 또는 공동심의 개최하고 공동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때 완화 적용을 해서 풀어줄 수 있다. 여기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거니까 규제를 최소화하지 않으니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하는 경우 다음 각호 완화 여부 여기에서 문화재 문제 학교 보건 문제 이것은 어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처리하냐 바로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현에서 행위자 하는 완화 문제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존적 안에서 행위자는 바로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자, 이렇게 입주지의 최소구역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시설을 건축할 때 설치할 때는 규제가 최소화돼서 완화된다고 그랬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 해서 건축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건축법상 특별건축계라 표현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공부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기다라고 지정되면 여기에 건축물 건축할 때 규제가 최소되는 장소인 만큼 자동적으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로 지정된 걸로 간주를 해준다는 것. 입주지의 최소구역이 딱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특별건축구로 지정되고 간주되어서 특별건축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틀려요. 특별건축구역이다라고 지정되었다 해서 이 장소가 입주지의 최소구역으로 지정되고 간주는 안 돼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 보면 입주지의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 보시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7절을 보겠는데요. 제7절에 1번 나와 있죠. 1번 도시적에서의 적용특례에서 1. 도시적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 나와 있죠. 자, 그게 1번과 2번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은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다. 거 보면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는 규정. 다만 녹지간의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은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적용한다. 그 뜻은 적용한다. 자, 이런 겁니다. 아까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는 도시적이 있고 도시가 아닌 비도시 관리 지역, 농림적 자연 보존지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적은 다시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 공업적, 녹적도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시 도로가 주변에 땅 주인이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계신다. 논밭 뭐 땅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땅이니까 법적 절차 거쳐서 여기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겠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이 도로 주변에 땅 잘못 건드려서 이 집안을 건드려버렸다 그러면 도로가 잘못돼서 붕괴돼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오가는 차가요 슉 하다 딱 꼬라 박아서 사고로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야, 이 도로 주변의 땅 이렇게 개발 함부로 못해, 막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야, 여기 개발 못해, 개발 못해 라고 묶을 수 있는 구역을 두고 있어요. 그 구역을 뭐라고 할까? 접도구라 해, 접도구요. 접도구요. 접이 뭐예요? 잡아한다. 뭐하고? 도로. 도로하고 잡아하고 있는 장소의 땅으로 지정한다. 이걸 접도구라고 해요. 접도구를 딱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허가 안 내줘요. 공량 설치 허가 안 내줘요. 그냥 논밭 야산 그대로 이용해야 돼요. 함부로 개발 못해요. 이렇게. 이런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지정합니다. 그만큼 접도구역 규제가 세요. 그래야 여기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도로의 안전성 확보할 수 있죠. 이런 접도구역의 지정을 도로법 제4조에 근거해서 할 때에요. 이게 일반 도로다 그러면 여기 후퇴해서 5m까지 묶을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다 그러면 20m까지 후퇴해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근데 이런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지정한 이 접도구역은 어디에선 적용하지 않느냐? 도시역에선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도로가 있다 그러면 거기 도로가 있다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도구역을 지정은 비도시역에 있는 도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 농림 자연보전적인 도로가 있는 땅에 따라 접도기다 접도기다라고 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못한다고요? 도시역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역에 도로가 있다, 도시역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접도구역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접도구역이다 지정 못해요. 지정 못해. 이렇게 알겠죠? 도시역의 도로는 접도구를 정하지 못해. 왜?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 지정은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에다만 적용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역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냐.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는데 건축법상 건축선을 정해서 규제합니다. 건축선 이렇게 되지 않았다가 그 지역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 시장수 구청장, 야 이게 너네들 되지만 이쪽에 건축물 건축하지 마 라고 할 때 건축선을 딱 지정해서 고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축부 따라 건축선이다. 대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너네들 땅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건축하고 여기는 건축하지 마 라고 규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도로법에 따라 한 게 아니라 건축법 따라 하는 거예요.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상 도시역에서만 이렇게 되지 않았다 건축선을 따로 4m까지 이건 후퇴해서 정고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선이 되지 않은 커지면 이쪽 지상에 따른 건축물 담장 이런 걸 축지 못해요. 그래서 대지 안전을 확보합니다. 도시역 안에 있는 대지에서는 건축선을 지어서 묶어가지고 대지 안전을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도시역 예외적인 비도시역에는 도로법상 접도구를 지어서 이렇게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역 안에서는.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도로 치면 일단 접도를 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비도시에 따면 한다. 둘째, 우리가 농지법상 적용돼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사를 지를 의사가 있는 자들만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 농지 소유를 인정해줘요. 농사 지를 의사가 없는 자는 농지 소유를 제한합니다.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단 소유권 2등기 신청 시 처음부터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농지법 제8조에 따라서. 그래, 이 농지법 제8조에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은 그 농지가 의대에 있다면 적용하지 않느냐? 도시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농취증 필요 없다. 비도시에 있는 농지 취득할 때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역 중에서도 녹적은 보전하지 않은 땅이죠. 그래서 녹적의 농지하고 비도시에서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통해서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해서 이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할 때 의대에서 하느냐 그 농지 소지관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가 아니고 읍의 읍장 면의 면장한테 가서 신청해서 발급받아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농지법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합니다만은 자 그래 이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취증 발급받을 필요 없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든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든 불문하고 농취증 필요 없다. 등기청하면 등기해준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녹적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도로 설치하겠다고 묶어놨어요. 농지를. 그걸 도시군계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군계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또 농취증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발급받을 필요 없어요. 녹지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는데 취득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바로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것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잠시 쉬고 나서는 138페이지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을 보기 전에 가로 3번만 보고 쉬었다 하죠. 가로 3번은 잘 나오니까 138페이지 도시군객시설, 도시군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죠. 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죠. 또 뭐 학교 같은 거. 이런 도시군객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적 용도제한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게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도시군객시설에 따라 떠넘치고 도시군객시설에 따라 떠넘치고 천하무적 이렇게 써놔요. 그래 이 도시군객시설은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에 딱 결정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 용도주가 뭐가 됐든 불문화 팍팍 들어가서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주 안에서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받는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적용하지 않는다. 끝으로가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